네. 유머로 풀어보는 피로 네,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네. 오늘은 환상 또 우리 무속에 관련된 이야기를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한번 그 피로를 풀어볼게요. 옛날 이야기죠. 그 어렵던 시절에 우리 고개 시절에 우리 그 육거리 시장 거기 이렇게 입구에 가면은 거리에 이렇게 그 종이 뚝지 놓고 손도 그려놓고 사람을 그려놓고 관상 보는 할아버지가 있었지요. 네. 네, 그런 할아버지가 있었고 또 저쪽 삼일공원에 가면은 저 우암산 네. 거기에 가면 어떤 그 할머니도 네. 있었고 할아버지도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관상 보고 가세요 뭐 이렇게 그 유혹을 한다. 안 잡습니다. 네. 거기에 두 엄마하고 딸하고 나란히 그 산책을 하고 있는데 아 보고 가세요 보고 가세요 네. 보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하고 딸하고 보고 가자고 잘 좀 봐주세요 네 앉으세요 누가 먼저 볼까 네가 먼저 봐 아니야 엄마가 먼저 봐요 네가 먼저 봐 둘이 서로 네가 먼저 봐 내가 먼저 하는데 관상대기가 뭐라 그러느냐 내가 동시에 봐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우리 여기 따님을 가만히 보니까 불효 같이 생겼네. 이쪽에 엄마를 보니까 아이고 이거 어머니는 바보가 됐어요. 이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관상대에 있을 때 이 정도 화가 났어. 그렇게 급하게 해서 밀지 마세요. 차차 차례로 차례로 내가 관상을 보고 다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다 복채 좀 깨놓으세요. 성질이 급하시구먼. 이렇게 이제 그 손님을 가져가가지고 관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의 관상을 딱 보니까, 아, 괜찮게 생겼거든. 아직 젊은 나이지만. 네? 그래서 이 관상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아주 얼굴이 계란처럼 동고스러움하고 턱이 쏙 빠지고, 아, 눈썹이 반다 초생자 같은 이런 눈썹. 이 따님만 틀림없이 잘하면은, 불남소 여배우 같은 미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효라고 한 겁니다. 어이 딱 맞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좀 신이 나는 거지. 그러면 나는요. 딸이 불남소 여배우처럼 멋진 인생을 살게 되면 어머니는 자연히 부자가 돼가지고 일찌감치 부자가 된다는 이런 얘기지. 뭐. 혼자 산다고 과부가 된다는 거 지나칠 것자 부자 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재밌죠? 네. 재밌어 박수 보내요. 네. 고중 20년경에 그 함경도에 백삼견이라고 하는 붓을 잘하는 붓쟁이가 있었어요. 오늘도 동네 사람 다 모여놓고 내린 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을 치고 두드리고 경비를 치고 한만 해도 이 붓이 안 내려온 붓이 안 내려온 땀을 팍 흘리고 하고 있는데 이때 어떤 신사가 딱 오더니 아이고 선생님 헛고생 그만하시지 무슨 고생을 할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화가 그냥 분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펄쩍 가버렸어. 어디로 박서방하고 차서방하고 예? 오서방하고 이서방하고 모여서 술을 먹다가 이서방이 이쪽 어리니까 박서방이 박치기로 탁 빠졌단 말이야. 차서방이 발로 탁 차니까 한참 싸우다 보니까 오서방이 온다만 되게 한참 구슬 하고 있는데 뭐라고 지껄이더니 그 사람이 온다만 되게 하네. 그 사람이 떠나니까 이 굿이 그냥 내가 하는 신명대로 그대로 가장 잘 진행이 돼. 야, 붓을 끝나고 나서 이 무당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야, 내가 모시는 신보다 더 큰 신이 센 굉장한 이런 신이 있는데 그건 누구야? 동네 사람들이 물어서 그 집을 찾아갔어. 다 보니까 그 사람이 새로 부임한 선교사야.
이 선교사가 그 백사장이라는 무당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헛고생을 그만하세요. 자식들도 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오늘부로 이걸 접으세요. 이 무당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나보다도 더 센 그런 신을 모시고 있는 이분의 말을 그걸 들어야 되거든.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서부터 이걸 딱 접고 선생님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하던 그 무당짓을 정리를 하고 이 교회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혼납을 해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힘써서 이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이 백상점이라는 무당이. 근데 이 선교사가 이 무당한테 뭐라고 그래야 되냐. 아니, 선생님 그 셋째 아들이 상당히 똑똑하다고 하는데 외국에 어디 이렇게 유학을 좀 보낼까요? 미국. 아, 그 좋죠. 돈도 있겠다. 있는 돈 없는 돈 교회 부흥하는 데 다 투자하고 돈도 있으니까 아유 그렇게 해주시겠군요. 이 아들이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유학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귀국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0일 결국을 했죠? 네. 이때 탁 문경부 장관으로, 문경부 장관으로 탁 추천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초대 문경부 장관 백낙준. 맞으면 박수 치세요. 네. 네. 바로 이러한 그 미신에 접하다 보면 이런 그 경험이 오는데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좋은 길을 나간다면 나 잘되고 자식들 잘되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이런 모험적인 사례입니다. 네. 또 한 가지 관상을 잘 보는 아주 당나라까지 유학을 갔다 온 이러한 그 김상경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관상이라면 최고야. 뭐 탁 보면 답이 나와. 나도 어느 정도 참 관상을 볼 줄 압니다만. 자, 가다가는 가봐도 딱 그 그렇게 해서 이제 예, 천국을 돌아다니면서 관상을 보는데 이 사람도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아, 나도 지금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놈들도 잘할 만큼 자랐으니까 내가 이놈들 관상을 한번 좀 봐줘야 되겠다. 아들 둘을 앞에 불러다 앉혀놓고 관상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 아들 관상을 탁 보니까 어 이놈은 뭐 놀고 먹어도 되겠어. 교사로치 하고 뭐 그냥 부자로 살 수 있는 이런 관상이야. 야 이런 참 관상도 좋다. 장난이 같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야 너는 놀고 먹고 그래도 정말 에? 그 양반 소리를 듣는 아주 정말 괜찮은 이런 사람으로 살겠다. 이러니까 이놈이 좋아서 펄펄 뛰는 거야. 아까 오서방이 언제 간데 없듯이 또 어디 갔는데 무슨 좋아. 두째 아들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녀석은 형편없어. 이 녀석은 거지가 됐다며. 너는 세상 사는 것을 정말 거지로 끝날 이런 인생이다. 인상이.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그대로 끝날 바로 집을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지고 여기 집 저 집 다니면서 얻어먹으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부잣집에가 문 앞에 가서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잣집에 일꾼들이 하루 일하고 전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둘째 아들이 나도 이런 집에서 일을 하고 밥만 얻어먹어도 원이 없겠다. 그렇다면 내가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여기 주인마님을 한번 찾아가 봐야지. 그 이튿날 이 주인마님을 찾아봤어요. 어르신, 아니, 제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밥만 좀 먹여주세요. 그래, 거지 삶이니까 거지 이제, 예? 모습을 해야 될게요. 그래서 주인한테, 주인마님한테 승낙을 얻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 주인마님이 딱 보니까 이 녀석이
아주 부지런하고 정말 하는 일마다 틀림없고 애가 됐어. 이 애놈이 점점 자라가지고 보니까 아, 쓸만하거든. 주인만 어떻게 잘 만난지 우리 집에 과연한 딸이 있는데 이놈을 사위로 삼아야 되겠다. 사위로 삼았어요. 이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서 사위가 돼가지고 집안일 결국 도맡아서 하면서 주인마님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크게 된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제 우리 고향의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실 테고 우리 형님이 계실 텐데 한번 고향을 좀 찾아가 봐야지. 아이들 둘, 자기 아내 넷이 이렇게 보따리 보따리 선물 꾸러미 해가지고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을 찾아가지고 아버지를 딱 만나보니까 아버지는 벌써 햇발 눈이 되셔가지고 그런 모양이고 형님은 어디로 갔는지 자취도 없고 가서 자취지역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렇게 해서 장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나를 거지가 될 사람이라고 했지만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러한 그 거부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집 재산은 다 제 것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십니까? 소원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죠? 소원. 운이든지 노력이든지 두 가지는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을 마음대로 갖추지 못하죠. 노력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치면 지고 미치야 이깁니다. 고독한 길을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절대로 운을 기다리지 말고 노력을 해서 내가 노력을 하다 보면 운은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어떤 방법으로든지 노력을 해가지고 성공합시다. 감사합니다.